러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러시아의 경제제재가 시작됐고요. 지금 아마 러시아 증시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 러시아 증시에 투자하는 ETF가 한 종목에 상장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이 거래 정지되기 전에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거래소가 킨덱스 러시아 MSCI 합성 ETF 거래를 정지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우리나라에 한 종목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이보다 더 나아가서 이 ETF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투자자에게 알린 상황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서방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증시가 크게 추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러시아는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오르겠다. 이런 좀 이렇게 단순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샀냐 보면은 지난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달 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유일한 ETF, 이제 유일한 러시아에 투자한 ETF에 28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던 날이 이제 지난달 25일이었는데 이날 하루에만 183억 원을 사들이면서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렸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제 주당 뭐 3만 120원 하던 그 ETF였는데 만 원으로 지금 66%나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이 ETF의 기초 지수가 이제 MSCI 러시아 25% 크래프트 인덱스라는 이제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이 ETF만을 위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된 ETF 인덱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SCI가 이제 이 러시아에 이제 그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사실 거의 영원에 가깝게 이제 매기는 것으로 9일 종가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정지됐고 장기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될수 있다. 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제 러시아 증시가 이제 만약 열리더라도 이 MSCI가 이 러시아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은 사실 거의 뭐 원금을 건질 수 없다. 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청산이 되나요? 개인 투자들이 어쨌든 투자를 했으니까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청산을 하게 되나요, 네, 법인은? 운용사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은 이제 네. 청산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 가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가질 수 있는 돈은 없다.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네요. 미국에서도 러시아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디렉시온 자산운용에 상장한 ETF인데요. 여기도 국내 투자자들이 몰렸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외로 좀 눈을 돌리신 것 같은데요. 해외 3개 ETF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국내 소확개미들이 뭘 많이 사들였나 볼 수가 있는데요. 바네크 러시아 ETF, 티커명은 RSX고요. 그 아이셰어즈 MSCI 러시아 ETF, 티커명은 ERUS입니다. 그리고 디렉시온 데일리 러시아불 EX ETF, 그러니까 이건 레버리지 ETF인데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죠. 티커명은 RUXL.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이제 466억 원 지난 이제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그런데 이 RUXL 같은 경우에는 디렉신 운용에서 만든 건데요. 아무래도 레버리지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거의 89.14%나 폭락을 한 그래서 이제 운용사에서는 이거를 상장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18일에 청산되게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종목도 더 하락폭이 커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동시에는 해외에서는 오히려 인버스 ETF를 만들겠다. 똑같이 디렉시온이랑 AXL 인베스트처가 이제 SEC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증시가 하락하고 이게 청산이 되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ETF를 만들겠다고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유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장 전망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 러시아 ETF에 접근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 하락했을 때 그때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주가 오르면서 주가 많이 빠지면 사면은 돈을 번다 하는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정말 펀드가 이게 청산이 된다고 하면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펀드가 청산이 되더라도 나중에 러시아 증시가 열리면 잔여 주식을 처분해서 청산할 테니까 아마 조금 건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